영원히 상환하지 않는 빚은 자본일까요? 부채일까요? 두산 인프로커가 최근 발행한 신종 자본증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회계기준원이 조만간 결론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볼 것인지 부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곧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두산 인프라의 신종자본증권이 부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회계기준원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전에 회사가 상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년 만기 회사채와 다를 바가 없다며 영구채를 부채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회계기준원은 전문가 10명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2주 후 최종 결론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신용자본증권 자체를 가상증권에서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논의할 여지가 좀 있는 거죠.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영구채를 부채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두산인프라는 관계 당국이 모두 자본으로 인정해 영구채를 발행했는데 발행 후 다른 의견이 제기돼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인프라는 국제회계기준상 상환순서는 자본과 부채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5년 후 5%포인트 금리를 올려주는 것 역시 단독 발행 금리와 비슷해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두산인프라 영구채 발행을 주관한 산업은행 역시 은행이 국제 기준을 준수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했는데 다시 재논이 되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인프라의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로 결론이 날 경우 대한항공,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